역 앞에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많네. 어쨌든 기차 트립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상이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줘. 뭐? 그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그 애기. 아, 저녁 시간에 우연히 만난 대학생 친구가 있거든요. 5일 동안 이제 기차를 타는데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미 기차를 끊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멀미를 하면서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는 안 할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멀미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소리에 예민한 사람도 하면 안 돼. 아, 싱글 티켓 잘못 샀어요, 여러분. 오늘 시내 돌아다닐 거라서 데이 티켓을 샀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싱글 티켓 사가지고. 아침 다운타운의 풍경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굉장히 마약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무섭다.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흐느적할. 이게 그랜빌 스트릿이라고 해서 이쪽에 굉장히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도로 위를 걷고 있고요. 그랜빌 퍼블릭 마켓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기 항구가 바로 앞에 있고, 이런 게 이제 엄청 비싼 맨션들인가 봐요. 뭐 파는 게 있나 봐, 자전거.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고 싶어. 금방 갑니다. 기차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먹었어요. 요트들과 함께 산하고 이 물하고 딱 어울러지. 귀엽네. 아기자기한데. 오, 먹을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볼 거예요. 가격이 6.9. 비슷해요, 리콜. 몬트리올하고 비슷해. 먹는 거면은 우리가 좀 이런 식재료는 그렇게 큰 차이는. 그니까. 이건 썰먼인데? 뭐 베이커인가? 오. 맛있겠다.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 오. 와, 딸기 들어가 있는 좋은 것도 있어. Looks yummy. 여기 고기 아니야. 베이컨? 이거는 호프팬. 이렇게 양념에다가? 응, 산두리 치킨. 약간 견과류도 이렇게 팔고. 음식을 안에서 사가지고 보통 이렇게 밖에서나 안에서 먹을 수 있나 봐요. 다른 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뭐가 있지? 디저트류 아니야? 먹을 때. 초코는 이거 먹을 때 있다. 아, 빵도 팔고요. 맛있겠다. 많이 파네. 이건 뭐야? 아, 저기 소세지. 소세지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잘 이렇게 싸서 먹어. 내 때 이건가? 이거 내. 우와! 칼국이 미쳤네 얘. 야, 너 뭐야? 네 집으로 가라. 오지 마라. 아! 발매기 찾아. 도망칩니다. 발매기 때문에. 저기도 올 것 같아. 여러분,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퍼블릭 마켓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가 아침 9시 열거든요. 저희는 아침 겸 점심. 맛있네. 맛있어.
먹지 마라. 가라. 아, 저 이렇게 갈매기 자식 때문에 밥을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미치겠구만. 이 정도면 가성비 맛집이 양도 많아. 이러고 좀 이따 도넛을 사 먹을 거예요. 여기 엄청 유명한 레이스 도넛이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도넛이랑 커피를 사 먹을 겁니다. 야, 오지 마. 오지 마. 가. 그래, 그렇지. 가. 사람들 옆에서 안 먹나 봐. 커피 사러 왔어요. 커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가 맛집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패티야미?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넛을 샀어요. 노티드랑 비슷한 거? 약간 느낌이 노티드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제일 기본적인 허니딥하고 발바리안 두 개 시켰는데, 좀 이따가 배고플 때 먹어볼게요. 지금은 좀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배를 타러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배를 한번 타고 이동을 해볼게요. 오, 페리를 타고 갈 건데,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되게 알록달록한 버스. 네. 오, 대박, 잘한다. 오. 넘어왔습니다. 귀여워. 되게 아쿠아버스 뭔가 오리배 타고 온 느낌이라. 그치? 귀여워. 여러분 한 번쯤 타보세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베이에는 사람들 되게 많이 조깅하고 있어요. 아, 여기 자전거 도로네. 응. 여기로 가야겠다. 엄청 많이 조깅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이시면 옆에 바로 이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또 독특한 점이지. 제가 며칠 전에는 설산을 걸었었는데 지금은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약간 가을, 겨울 되니까 좀 칙칙한 느낌? 지금 여기서 제일 두껍게 옷 입은 사람 나야. 나. 사람들 다 그냥 바망 입고 다녀. 무슨 동상이 뭐가 있어. 큰 구조물이. 예술 작품인가요? 아니, 사실 여러분, 만약에 밴프랑 제스퍼를 그 전에 안 가고 나중에 갔으면은 여기 밴쿠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자연을 보고 와가지고 밴쿠버가 살짝 흔한 느낌? 오, 물 깨끗하다. 멀리서 봤을 때 아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선셋 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입니다. 뭘 잔디를 먹나 봐요. 내가 캐나다 오니까 온갖 동물 다 본다. 여기 진짜 멋있다.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야. 마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엄청 아늑해 들어와. 들어와서 진짜 신기해. 얘가 나를 다 감싸주고 있어, 이 나무가. 로스트 라곤. 로스트 라곤이고요. 설산이 저기 조금 보인다. Amazing laughter.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방을 가볼 거예요. 어, 그래도 체크는 빨리 했다. 빨리 해줬네. 진짜 빨리 해줬네. 원래 4시였는데. 지금 거의 1시니까 3시간 일찍 해준 거지. 오, 완전 꼭대기층이네? 15층? 오, 기대됩니다. 탑뷰라고 그랬어. 진짜? 3. 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 들어갑니다. 와, 좋다. 오, 딱 비즈니스 그 호텔 그 느낌이네, 그치? 오, 불 좀 예측해 주시겠어요? 오, 깔끔하네요. 여기서 어메니티도 있고요. 이렇게 욕실 깔끔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TV, 커피. 네, 어, 여기는 책상이 있네. 비즈니스 호텔. 맞네. 아주 그래서 아주 깔끔한 침대 하나. 뷰를 볼까? 한번 뷰를 볼까요? 나이스 다운타운 뷰? 오, 이렇게 멋진 타운 뷰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짐을 풀고 또 여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심심해져서 아까 산 도넛을 먹어볼까 합니다. 여기 호텔 직원이 완전 추천한다고, 자기는 여기 인생 도넛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으면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요. 어? 뭐야? 밖에 설탕도 뿌려주네? 이게 바바리안이었고 이게 허니딥이거든요. 이건 설탕이 아주 엄청 뿌려져 있네. 이거 우리 약간 시장 도넛 맛인데? 크러스트 크림 아주 많은데? 난 맛있는데 후기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서 약간 기대를 아예 안 하고 해서 그런가? 워낙 우리나라 그 도넛이나 뭐 맛있는 데가 진짜 많잖아. 개인 그런 카페나 그런 데도, 베이커리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어?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쇼핑의 거리. 지금 무지에 와봤고요. 여기도 비싸네. 170만원? 인식상?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롭슨 스퀘어를 지나서? 어. 네. 여기 완전 아무리 봐도 여의도 느낌인데. 네, 우리나라가 꽤 진짜 발전을 많이 한 거지. 엄청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이 많이 돼 있네. 나중에 이것도 다 켜지겠지? 응. 왜? 뭔가 되게 독특해. 스트로베리 밀크 먹어? 이제 알로. 밴쿠버 알로도 있네요, 여러분. 홀리스타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한아름이라고 H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저녁거리를 좀 물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한국이네 그냥. 한국이네. 와, 과자 미쳤다. 한국 과자 겁나 많아. 괜히 구샀다 아까. 어디서 살 거 그냥. 우와, 오징어 땅콩.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오징어 땅콩 6.99? 그건 아니지. 헉, 콘치다, 콘치. 3.45. 메로나도 있고. 그래, 이런 거 다 있잖아. 응. 똑같이. 과자 두 개 5.98.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본 것도 다 팔고. 야, 여러분, 떡볶이도 샀어요, 김밥하고. 미쳤다. 대박, 대박. 자, 밴쿠버는 한국이네요, 한국이야. 여러분, 밤거리입니다. 오늘은 밥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식 맛있습니다. 역시 H마트. 한식을 먹고 싶으실 땐 H마트를 가서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하거든요. 떡갈비도 있어. 떡갈비 도시락. 맛있다. 내일은 여기서 밴쿠버의 근교 휘슬러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밴쿠버에서 1일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